사도행전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10절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0절로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니라. 10절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왔다.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등장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가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 그렇게 되니라. 자, 그래서 참 예언, 성경에서 참 예언은 그 성취되느냐, 아니면은 그 사이비 예언은 거짓말로 불발되느냐 하는 것이요. 신약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나오지만 그 예언자들은 자신의 추측이나 상상이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질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날에 많은 사도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을 볼때 그들의 예언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사후에 대부분 조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의미가 자기들의 그 명예를 세우는데 또 돈을 버는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예언인 것이요. 그래서 아가보라는 이 예언자는 바울의 결심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그 예언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차이가 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자신이 하나의 썩는 밀알이 되겠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인류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신의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 그런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사하는 그런 자세는 그 사역자로서 바람직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로 계속 사역하는 것이요. 교회사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예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당하고 오늘날과 같이 물론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그들이 세계 도처를 유랑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비참한 일들은 이로 말로 형용하기 힘든 것이요. 그런 일들을 바울은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심을 막으시고자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약한 보고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고자 했을 때 모세가 나를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 같이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또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 직접적인 뜻에 거역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느니라.
그가 우리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를 성경에서 말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선하신 뜻이나 기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보다 더 못한 뜻인 것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12장 2절이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 뜻이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네,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놓으시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오래 참으심 있죠. 예, 죄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음을 주셔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대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게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물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먼 미래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죠. 네, 하나님의 왕국, 그 성경의 주제가 주의 왕국인 것이죠. 그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역사, 그리고 성경의 교회사와 구약의 역사들인 것이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진리 지식을 깨닫는 그 부분입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요. 네, 바울이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그 행하지를 쭉 행해 오다가 이제 그 뜻을 거역하고 자신이 기뻐하는 뜻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 구원과 이방인들 구원과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방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둘은 오늘날의 신약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바울 자신이 신약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로 된다는 그 계시를 자신이 받아서 전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요. 이 뜻대로 하나님이 이 뜻을 깨달았고 이 뜻대로 행하면 거슬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이 못내 걸리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들은 그 이방 죄인들이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그들의 민족이 이 땅에서 유업을 상속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인 것이요. 유대인들은 땅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에서부터 최초의 언약에서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자기들의 왕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영토를 상실하고 이방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갑을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적으로 버리시고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시킬 수 있지만은 민족적으로는 이제 약 2000년의 시간, 190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버리실 것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더 이상 그 신약 교회 기간에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박해를 받고 살육을 당하고 그런 입장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울 자신이 죽음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 바울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행하고 있다. 예,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선하신 뜻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는 것이죠. 15절에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카이사르에서 온 제장 몇 사람도 우리와 함께 왔고 그들이
제자가 된지 오래된 코프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왔으니 그는 이는 우리를 그의 집에 묵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형제들이 기꺼이 우리를 영접하더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니 모든 장로들이 모였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리고 바울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그대도 알듯이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만 명 있으며 또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키는데 열렬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손에게는 할례도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친다고 하니 그대가 왔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멀리 올 것이 분명한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리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가 이르는 대로 행하라. 우리에게는 스스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례를 행하고 그 비용을 치러 그들로 자기들 머리를 삭발하게 하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관하여 들은 그런 것들이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올바로 행하는 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러나 믿는 이방인들은 다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는 것 외에는 이런 것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고 편지로 써보내노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정결례를 행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 중각 사람이 재물을 바쳐서 정결의 날들이 끝났음을 알리더라. 자, 바울이 이제까지 자신의 사역,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자신의 사역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원한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언약을 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신약교회도 오순절에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 중심으로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인 사도행전기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있었던 것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의 부차적인, 플러스 알파 격으로 간주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에 이방 세계에 퍼져 있는 기독교계, 기독교계는 유대인들은 비교적, 아니, 거의 소수인 것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교회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도, 신약교회의 중심지도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시작된 그 원천이 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항을, 어떤 교리적인 사항을 결의하면 그것이 전체 교회에서 지키는 그런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의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법을 제정한 것과는 틀리고, 여기서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떤 권면이었던 것이요. 신약교회의 권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향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대로 계속 지키라. 지키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요. 처음부터 유대인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무관한데, 율법 지키는 것은 이제 무관하지만, 성도가 되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네 가지 사항들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하라. 이네 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왜 먹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은, 여러분이 창세기와 같이 또 피를 멀리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따라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상에게 바친 재물과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당연히 뭔지 알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십계명들 중에서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사항, 그리고 인간들 간에 지켜야 되는 사항, 그 중에서 골자를 뽑은 것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죄악들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부패시키는 그런 큰 죄였기 때문에 우상과 연루되는 일을 일단 피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이 바치는 재물, 그런 우상숭배 중에 피를 바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드물지만은 피를 먹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을 피하라는 것이고, 음행은 육적인 음행도 포함해서 그걸 피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지키되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는 대로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받은 자로서 계속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신약시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억지로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자,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 같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에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 정결을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과 접촉해라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자신도 위선을 행했던 적이 있죠. 바울이 뒤에 얘기한 적이 있죠. 베드로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다. 그 부분. 갈라디아서 2장 13절.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여기 바나바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자, 갈라디아서 2장 13절의 그 말씀은 그 앞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3절. 갈라디아 2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이 위선에 끌려가더라. 14절, 마침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치 아니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더라.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도 이제 그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어떤 신분 차이가 없다는 것, 신약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똑같아졌다는 사실을 주님께 직접 배웠으면서도 막상 이런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의 눈길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신약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차별 간의 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은 위선이 된 것이요. 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 본문에서는 어쨌든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그 율법대로 서원을 지키고 서원을 정결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자, 바울이 어떤 참소를 당했죠?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대에 관해 듣는 바로는 그대가 이방인 중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손에게 할례 주지 말고 관례를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죠. 네. 바울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계속 살라고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적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와서 바울을 칠 것이다. 무리가 몰려와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칠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치는 그런 악한 교사라고 그들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7일이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보고 온 무리를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서 외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거역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 자인데 거기다 헬라인들까지 성전을 데려와서 이 성소를 더럽혔느니라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앞서 성읍에서 에베소 사람 트로피머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에 바울이 그를 성전을 데리고 온 줄로 짐작함이라.
온 성읍이 소동하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들어 성전 밖으로 끌어내니 즉시 문이 닫히더라. 한편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무렵 온 예루살렘의 소유가 일어났던 소문이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리니 그가 즉시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대동하고 그들에게 달려오니 그들이 사령관과 병사들을 보고 바울을 치는 것을 그치더라. 그러자 사령관이 가까이 다가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묻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말을 다른 사람들은 저 말을 외쳐대니 사령관이 그 소동 때문에 실상을 알 수가 없으므로 그를 병영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라. 바울이 계단에 다다르자 무리의 폭력 때문에 병사들이 그를 떠매게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무리가 그를 처단하라고 외치며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폭동으로부터 구출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을 치는 자들의 명분이 무엇인가? 각처에서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성전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역해서 가르치는 자가 바울이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말을 어디다 적용한 것입니까? 유대인들을 백성이라고 여기에 부른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유대 민족을 배척하고 거스르는 사람이다. 그 우리 국민을 대적하는 또는 그 공산주의식으로 말하자면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주장인 것이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행할 때 그리스도인 자신이 행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뜻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신의 뜻도 뒤에 있는 것이요. 주변 사람들의 뜻은 주변 사람들의 말과 주변 사람들의 뜻은 참고인 것이요. 주변 사람. 자,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자신의 뜻도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 주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올바른 그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것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 그리고 백성의 의견을 그 청취한다 하는 것은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뭐 불가불의 과정이죠.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하는 그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백성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수만 배 더 강조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신약성경이나 혹은 구약성경 시대의 그때와 같은 신정국가, 구약의 신정국가 또는 이 신약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직 그 계속 존속하고 있는 유대 신정국가 이런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 사람들은 악한 종교인들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게 하는 것이에요. 다수의 뜻을 묶어서 다수 인간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수 인간의 생각,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으로 되면 그것이 전체주의가 되게 되죠. 그리고 또는 그것이 하나의 민족주의와 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유대 종교인들은 이때 당시로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신정국가의 시민들도 백성들도 아니고 또 선한 사람들도 아닌 것이요.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의 민족의 종교가 되어버린 유대교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런 폭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광신도들에 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거역하고 다수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 위에 우세하게 만들어서 또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음에도 헬라인들을 데려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저에게 뒤에는 쭉에 설명할 것은 없고 37절로부터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사령관에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말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가? 그렇다면 근간의 소유를 일으켜서 4천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데리고 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하니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키르키아의 한 성읍 파소추신의 일레인이며 그의 작지 않은 성읍의 시민이라 간청하노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니 그가 허락한지라. 바울이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니 아주 조용해진지라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그래서 이 이집트인에 대한 광야로 백성을 데리고 간그 이집트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 36, 37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 37절. 여기서 가말리엘이 했던 발언 중에서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이 가담해서 폭동을 일으켰었고,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서 또 폭동을 일으켰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쉬 박해하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데려가지 말자라고는 그런 말을 하죠. 그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킨 자들로서, 여신당원이나 또는 여신당원들이나 혹은 유대 신정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던 것이요. 물론 바라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바울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가 어떤 폭동을 선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로마 백부장은 짐작하고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킬리키아의 성읍, 여기서 킬리키아는 안티옥 북서쪽에 있는 그런 식민지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토 출신이 아니라 그런 타소 출신, 이방의 타소 출신 유대인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으로 넘어가서 부형 여러분, 이제 내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나의 해명을 들으라고 하니 그들이 그가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욱 조용해지더라. 바울이 말하기를 난 실로 유대인이라. 키르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이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내가 이 돌을 죽음에 이르도록 박해하였으며 남녀할 것 없이 결박하여 감옥에다 넘겼노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게 증인이 되나니 이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노라. 내가 여행하여 정오쯤 되어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 주위를 비추기에 땅에 엎드러져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라고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셨느니라. 나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실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했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주여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니 내가 어찌하오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커스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할 모든 일을 정한 대로 거기서 내게 일러주리라고 하셨느니라. 나는 그 빛이 영광으로 인하여 볼수 없게 되어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자,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미 아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설명할 것은 없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어 9장 1절로 18절 또는 9장 1절로 18절에 나왔던 내용이고, 자, 이런 간증 설교는 사도행전 26장 9절로 12절, 거기서도 또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간증 설교를 좋아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자신의 자전적인 설교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을 예표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물론 시대적으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가장 강경한 정통 교파였던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죠.
율법을 지극하게 지키는, 지극히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는 앞으로 회개할 유대인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개할 유대인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서 자신의 회심의 체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그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그가 참된 영적인 빛을 조명을 받지 못한 채로 일생을 살다가 생을 살다가 이제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빛을 본 것이요. 근데 그 빛은 어떤 유대교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어떤 종교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내려서 비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빛을 받게 되죠. 태양빛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인공의 조명도 아니고, 사람들이 구하는 빛은 일루미나티가 있죠. 이 사람들은 빛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것이요. 이들이 추구하는 빛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빛이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장하는 자, 즉 사탄에게서 나오는 빛인 것이요. 그래서 그 빛이 아니라, 사탄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을 그의 빛을 통해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유대 종교인으로부터 처지로부터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되는 일이 있을 것이요. 그것은 대환란 때 있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설교는 자신의 체험과 일치되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다. 그래서 쭉쭉 가다가 여기 확실히 나온 사실, 9절에서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빛을 보았지만은 두려워했고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차단적으로 주셨죠. 빛은 심판의 빛이든 아니면은 은혜의 빛이든 간에 그 빛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이셨다는 그 언급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빛은 차등 없이 주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걸 빛을 영접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 빛은 비추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요. 마치 태양이 지구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내리비치듯이 예수님도 그런 빛을 주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영접하기를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하면 그 빛은 심판의 빛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면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여기까지 했죠. 12절, 그곳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었더라. 그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 형제여 보게 되라고 하기에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희 죄들을 씻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 아는 사실은 빼고, 여기서 16절에 나오는 그 새로운 언급이 있죠. 그 앞서 본문에서 없었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요.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 죄를 씻으라 하는 것이요. 이 아나니아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때가 물론 물침례에 대한 어떤 교리가 지금과 같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과도기였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 시대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건 잘못된 것이다는 것이요. 물침매는 죄들을 씻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침대를 육신을 정결케 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20 히브리서 9장 23절 19절 23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피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요. 근데 여기서는 물속에 잠기는 것이니까 베드로는 베드로 3장 21절에서 베드로 전서 3장 21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받게 되는 받는 물침례는 이런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아나니아가 말했던 죄들을 씻는 그런 물침례가 아니라, 즉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그런 물침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받는 물침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하는 것이요. 예,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실상을 내면을 보여드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지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솔직하게 하는 것이 간증이죠. 그 자신을 간증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의 의미인 것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어떻게 구원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그 영적으로 그렇게 체험했다 하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직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물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령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당시의 교리하고 여기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하고 사실 같은 얘기인 것이요. 그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나 혹은 이때 사도행전 이 시대까지 받고 있었던 그 물침례는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죄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물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과 틀립니다. 예.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물침례를 가지고 또는 심지어 침례 아닌 세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죄들을 사해주는 것 같이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이 진지 속이는 사람들이 캠벨파라는 미국의 종파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 캐톨릭도 그러하고 많은 그런 개신교 목사들도 그런 거짓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7절로 그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보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는 그들이 네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라 뭐 하시니라 하시더라.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어느 회당에서나 매질한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주님의 순교자 스테파니 피를 흘릴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를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자들이 옷을 지켜 주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에게로 보낼 것임이라고 하셨느니라 고 하니라. 자, 여기서 21절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21절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자, 이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22절에서 유대인들은 격렬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사역할 때도 그랬었고,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본문에서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산 이유가,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대적이 된 이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적이 되었다. 왜 그런가?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시켰기 때문에. 분명히 선한 일을 했음에도, 가장 선한 일을 했죠. 하나님이 시키신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인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이 비난의 재료가 된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 심지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전하려고 또 애를 썼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의 원수가 된 이유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요. 시기심.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구원도 받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만이 이 땅에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복을 받는,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는 그런 자신들만을 위한 그런 해피엔딩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이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주시, 창조왕국, 예, 왕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거듭해서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복을 받는다는 구절들이 항상 따로 나오고 있는 것이요. 유대인들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 그래 어쨌든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이방인들은 변두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교회 시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가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이해 불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을 먼저 챙기셨고, 유대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유대인들을 돌아보시고, 유대인들이 배교하면 또 채찍질 하시지만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방인을 벌하시고 그러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래로 쭉 유대인을 중심으로 흘러왔던 것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챙기기 시작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식이 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심 때문에 바울을 대적하고,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기에 대해서 잠깐 그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4절로 로마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예. 동족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분명히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때 그것을 보고 시기했고, 또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었지만, 대적하기도 했었지만, 또 어떤 유대인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구원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시기심이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 좋은 감정이 아니죠. 시기심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놓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부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시키고자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는 쓰시는 것이요.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 예수님을 적대하는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상황은 그들 민족이 통째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소수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구원받았던 이유도 사실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쓴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술을 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은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기 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기심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요. 22절 그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목청을 높여서 말하기를 저런 자는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라고 하더라. 그들은 소리 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다 날리더라. 사령관이 그를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명령하고서 그를 채찍으로 때려 심판하게 했으니 이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왜 그처럼 소리를 지르는지 알아보려 함이더라. 그래야 그들이 가죽끈으로 그를 묶으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이냐고 하니 백부장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령관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하시는 일을 조심하소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니다 라고 하니라. 그때 사령관이 가까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로마 시민인가 내게 말하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라고 하더라. 그 사령관이 대답하기를 나는 이 시민권을 사는데 상당한 돈을 들였노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 때부터라고 하더라. 그러자 즉시로 그를 심문하려 했던 자들이 그에게서 떠나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는 사령관도 두려워하더라. 이는 자기가 그를 결박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날 사령관은 무슨 사유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했는지 그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결박해서 풀어주고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을 출두하도록 명령하였으며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22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는 살 자격이 없도다 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월한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제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자기 의를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부정해버렸죠. 이방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가장한 죄인이고 지옥에 간다라고 알려준 것이요. 이것도 분명히 충격인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으시고 회개할 때 유대인들 이방인은 똑같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신다 이런 진리 지식을 주신 것이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민족을 대적하는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배척한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민족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뜻이 되어서 이제 멀지 않아서 이들은 온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기들의 죄에다 죄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죽이자고 얘기를 한 것이요. 물론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여기서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체 모여서 이렇게 죽이자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의미가 있죠. 물론 주님께서 유대인들 종교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던 것도 쭉 있었지만 유대인들 전체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할 것 없이 또는 헤롯 땅까지 다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통 속으로 외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을 정죄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자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또 심판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요. 자,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을 심문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 시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그 내력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그 로마 식민지 안에서는 그 대단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것이요. 물론 그 자체로 무슨 권력이나 국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이라고 할 때 군대의 사령관도 백부장 정도 되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그 일반 유대인이었다고 하면 그 묶어놓고 채찍질을 그냥 했겠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23장으로 시간상 23장으로 가서 쭉 보면 되겠습니다. 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고 하더라. 자, 바울이 자신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또 바울이 자주 했던 말로서 로마서 9장 1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아니 그 베드로전서를 빼고 디도서 1장 15절 등에 나오는 것이요. 바울은 그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것이 선한 양심이라, 온전히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 죄인들이 말하는 양심하고 또 각별한 의미가 있죠. 다른 의미가 있죠. 선한 양심. 자, 양심이라는 것은 죄인에게도 다 있는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도 다 있어서, 양심이 송사해서 죄들을 깨닫게 하고 또 회개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죄인 안에 있는 양심인 것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15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양심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거하느냐?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양심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양심 안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문화 된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갖고 있어서 그 율법이 그 선과 악의 기준이 되지만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구원의 근거, 구원의 기준이 된 것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성문화된 그런 율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에게 양심이 율법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 안에는 십계명을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사람의 양심 안에 들어있다는, 원래부터 들어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걸 양심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그 양심적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그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구원받을 일이 생기는 것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양심이 구원을 인도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적으로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사는 그런 생애를 살때그 마음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간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3절에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리라. 회칠한 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에 보시면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 23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 서 있던 관원들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와 그의 제자들과 그 교리에 대해서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종교 체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이방인 통치자가 헤롯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인정하는 정식 통치자, 정식 지도자는 대제사장인 것이죠. 대제사장. 헤롯 왕은 이방의 군주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의 총독들도 물론 유대인들로서는 그러한 그 탈취자들이지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존경받고 숭앙을 받는 사람인데 그러한 대제사장에게 감히 이런 반박을 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알고 했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요. 그 대제사장이 그 바울을 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라고 할때 입을 치라라고 했던 것이요. 아니,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요. 죄인 양심이 있고 하나님인 것이요. 네,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계시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또 양심적으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계기가 있고 그래서 죄인에게 양심은 그런 의미인데 또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통해서 자기 간증을 지키는 것이요.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될 일뿐더러 그 선한 간증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선한 간증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고 살고 또 지키지 못한다면 희생제를 드려서 그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왜 나쁜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할 때 그거를 정죄할 양심대로 살았다고 할때 그것을 정죄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요. 종교인들은 양심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러한 신도의 양심을 규제할 수 없는 것이요.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대 사람이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규제 못한다. 양심을 종교에서 규제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즉 로마 캐톨릭이나 모슬렘과 같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의 양심을 틀어지고 그들에게 부당한 일들을 시키면서 양심을 무시하게 만들 때 그들은 그러한 그 폭거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악한 양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죄지 선한 양심대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잘못된 종교 지도자인 것이요.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 자, 내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문맥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의 때를 상정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 세계에서도 뭐그 국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고 행동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기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이라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요. 관원을 욕하지 말라. 그럼 오늘날 사람들은 그 라오디케아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에는 공권력에 대한 그런 정부에 대한 또 통치자에 대한 그런 그 공경하는 의식이란 게 거의 희박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케아 시대인 것이요. 그래서 통치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이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는 악한 뭐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스탈린 같은 통치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서 통치하게 하신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더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요. 악한 지도자들은 나름 그들이 그렇게 임명받은 이유들이 있는 것이요.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서 된 것이요. 6절.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라고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때 큰 아우성이 일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라고 하더라.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서 강제로 붙들어 경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자, 하필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고소당하셔서 이제 재판 받으실 때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았었죠. 그래서 사탄은 비슷하게 바울을 유대인들이 전체 정죄를 받아서 죽도록 이렇게 재판장을 연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비록 여기서는 한 마음이 되지는 못했지만 한 자리에 모인 것이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근본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근본 교리, 즉 부활에 대한 교리가 틀린 것이요.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요. 천사도 영도 부활도 없다고 한다.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부활과 천사와 영과 이것을 다 빼고 읽는다고 하면 결국엔 성경 하나의 지나간 역사밖에는 남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언이 있지만 예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요. 앞으로 있을 재림과 천년왕국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언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절반은 믿는다고 하고 절반은 안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이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은 사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은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런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리버럴들, 자유주의자들이 있죠. 한국 교계 안에도 자유주의자들 있고, 미국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은 주로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의 사회 개혁을 위한 책이라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요.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를 해소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교훈을 담은 책이다라고 그들은 믿어버린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서들도 전부 사회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문들이 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순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배교한 것이죠. 그 배교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영적인 문제인 것이죠. 영적으로 잘못되면 배교가 일어나죠. 배교가 일어나면 물론 사회도
어지러워지겠지만, 어지러워지지만 순서는 일단 교회가 틀어지면 그 다음에 사회가 틀어지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 사두개인 같은 자들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교회 개혁을 부르짖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한다고 주장한 사람들도 즉그 YMCA나 YWCA나 이런 식으로 또는 WCC도 비슷한 취지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 대신에 유다 이스카리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바꿔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써먹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정통 종교인들 가운데서 더러 발견되지만 오늘날도 그렇고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통도 아니고 신실한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두 가지 부류, 물론 사두개인도 마귀적인 자들이고 바리새인들도 만만치 않게 마귀적인 자들이긴 하지만 그 자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쓴 것이요. 그래서 그두 편이 양편이 대립하고 있던 주제인 부활을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반목을 일으킨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한 뜻이 되어서 바울을 고소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날이 밝자 유대인 중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이 올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를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소서. 제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아니라 그리하여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가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해 무엇인가 좀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이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더라. 자, 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 된이 말씀, 언제라는 그 언지는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된다, 예루살렘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최초로 바울에게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요. 바울은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죽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요. 너무나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끝났다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다라고 또 알려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여정에 대비하도록 바울을 강건케 하신 것이요. 우리가 일생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은 잘 모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인 것이지, 우리가 계획표를 세워놓고 10년, 20년, 30년 계획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인생 계획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유대인들이 40명이나 있었고 16절을 보니 자 여기서 그 바울이 바울에게 그 바울의 생질이 와서 매복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장면. 이것은 16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렇게 바울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 계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손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나로 유대에 있는 믿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구출되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한 나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고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유대인들이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애쓰는지 그걸 모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죽임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생사의 위기에서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창조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길에 우리 육신의 안녕을 보장받는 것 외에 다른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바울은 자기가 일대 자기 혼자서 수백만의 그러한 대적자들을 대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십만 혹은 그 이상의 대적자들을 맞서야 되는 상황인 것이요. 근데 바울을 죽이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죠.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 그 병영을 습격해서 죽이려고 할 수도 있고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지만은 죽일 수단이 많이 있는 것이요. 여기서는 매복해서 암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는 그의 생질이었던 것이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젊은이의 도움으로 그 구출을 받은 것입니다. 자, 23절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카이사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비시키고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릭스 총독 가깝게 무난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숨어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곧 당신께 그를 보내며 송사자들에게도 그에 관한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일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자, 여기 백부장의 편지에서 23절에 우리가 지금 뭐 따로 여기서 분석할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28절에서 공회에 대한 언급. 자, 항상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는 특히 사도행전에서 언급되는 공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일을 어떤 좋은 결정을 내렸던 선한 영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신약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것은 카운셀, 즉 그 공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 모여서 서로 안건을 토론하는 그런 토론 자리였지. 그래서 어떤 그 거기에 총회장이 앉아 있고 또는 그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종교인들이 누구를 죽여라 살려라 하는 그런 그 결정을 내리는 법정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편지로 전달되고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의 편지로 전달되는 형태였지. 그것이 어떤 법령의 형태로 법을 집행하는 형태로 이거 하면은 정통이고 안 하면은 이단이고 해서 그런 누구를 축출하는 그런 형태의 명령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신약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령과 복종으로 가는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무 때나 소집하지 않고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즉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 누군가를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소집하는 그런 회의였던 것이죠. 그런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의된 일들은 전부가 진리를 수용하는 법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법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은 캐톨릭으로 넘어갔을 때도, 시대가 뒤로 가서 캐톨릭으로 갔을 때도 공회들이 쭉 열렸는데, 물론 그 공회들은 더 이상 대제사장과는 관련이 없지만, 유대인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 공회들도 기본적으로 신약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정들은 미신을 조장하고 거짓 교리를 내세우고, 또 교황이 정치적으로 세상의 군왕들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술수들을 부리고 성경의 최종권위를 부정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66권이라는 정경의 범주도 그 공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까라는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통 교리들, 삼위일체니 예수님의 신성이니 뭐 동정녀 탄생이니 뭐 이런 신약 성경의 근본 교리들도 그런 캐톨릭의 공회들에서 또는 캐톨릭이나 그 이전 교부 시대의 그 공회들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은 공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신성 이런 교리들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지, 공회에서 맞다, 틀리다고 해서 그게 성경 이상의 구속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미 교리를 말씀하셨는데도 공회에서 뭐라고 했으면 그것이 교리가 된줄 압니다. 성경 66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주시면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서 성경을 66권으로 제한시키라고 누가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에 그렇게 응답하시면은 알아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 교회가 공회로 인해서 유지된 줄로 착각한다. 특히 교권주의자들, 로마 캐톨릭이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31절로 그때 보병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까지 가서 그 다음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카이사르에 들어가서 그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고서 그가 키리키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자, 35절에 우리가 복음서에 좀 비교할 부분이 마가복음 15장 16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병사들이 주를 프라이토리움이라 하는 관정 안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온 군대를 집합시키더라. 자, 이 헤롯 재판정에 두어서 지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재판정이 그 임시 구치소 역할을 겸해서 수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하는 관정 안에서 임시 수용되어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이그 법정에 딸린 그런 구속시설, 임시 구속시설에서 그 재판을 받고 재판 중간중간에 기간에 거기에 인신 구속이 되어 있다가 판결이 내려지면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어떤 강제 노역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요. 유배지라든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죠. 당시의 재판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뭐 형무소가 따로 있고 구치소가 따로 있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당시에는
그 재판정에서 다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롯 재판정에 두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23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